네이버 카페 고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 등 원하실 경우에 유튜브로 등록을 해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로 즉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을 다른 곳에 가셔서 셀프 노예 커뮤니티 생활을 하지 마시고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창작력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특이점이 온다님께서 짤방 갤러리에 올려주신 예수님 와이프 추측 인물 왁구 상태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셨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예수는 안에 있었을까? 금지된 질문하게 한 2012년 내관. 2012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 전 자료를, 벌써 고인물 자료를 긁고 긁고서 이렇게 퍼오신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이런 기사를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백성호 기자님께서 엄청나게 이런 아주 심오한 영역에 기사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진입니다. 내용은 죄송하지만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어디서 많이 본분 같은데 얼마 전에 탁반장에도 나오고 훌륭하신 그분의 조금 모습이 보입니다. 우기 친구도 살짝 닮은 느낌이 있고, 이 사진 역시도, 이 사진 역시도, 여 아이돌 중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수씨의 왁구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2000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헐리우드 배우 룸가는 왁구의 상태라는 지금 추가적인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거기서 그냥 끝을 내셨으면 참 좋은데, 하필이면 이분께서 보니까 이분께서 하필 이대로 끝을 맺지 않고 그를 조선인을 살 이렇게 또 굳이 이런 호송 멘트를 치시면서 여기 명성황후 훌륭하신 우리 명성황후님의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하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옷을 맺어주셨는데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이제 반일 운동가들이 명성황후님의 이런 역사적 그런 변고들을 더 임팩트 있게 다루고자 하기 위해서 좀 드라마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픽션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혹시 팩트는 팩트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요청해주신 유튜브 업로드용 게시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